도넛 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이게 밖에 소리인 거죠? 지금 저기 할머니가 캔을 밟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럼 해도 될까요? 아, 네, 상관없어.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도넛 사용 설명서. 여섯 번째 책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홍재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오늘 도넛 사용 설명서에서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윌리엄 트레버라는 작가의 비 온 뒤라는 단편집입니다. 이번 책은 순서상 제가 골랐는데요. 네. 혹시 어떻게 읽으셨는지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처음에 이 책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경희님한테 연락드리면서 네. 제가 이 책을 왜 골랐을까 약간 100번 정도 생각했다고 약간 그 정도로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날씨 탓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조금 선선해졌을 때 다시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네. 또 다른 기분으로 다가왔고 또 꽤 좋았어요. 네. 그리고 역시나 약간 경희님 취향이 또 약간 계속 비슷한 결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네. 다른 거를 고른다고 고르는데 결국에는 네. 좋아하는 코드가 있으니까 결국 돌아오는 느낌이긴 해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폭이 좋은 걸 수도 있고 저도 근데 그 생각을 비슷한 말씀을 저번에 네. 세상의 모든 아침 그때도 골랐을 했죠. 때도 네. 하셨어요. 네. 그래서 다행히 결론적으로는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처음엔 좀 어려웠고 이걸 왜 골랐지 이 사람이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는 오래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읽는, 그러니까 재독하고 싶은 책들을 기준으로 제가 골랐다고 하면은 이번에 비온디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번에 처음 읽는 책이었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읽었던 것 중에 고르면 결국 내 취향에 맞는 거를 내가 찾아가겠지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안 읽어본 책 중에 고르면 좀 다른 벗어나 있는 어쩌면 나도 이게 내 마음에 안 들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안 읽어본 책을 고르려고 했고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이 윌리엄 트레버라는 작가의 다른 장편 소설을 하나 읽었었는데 그게 여름의 끝이라는 소설이에요. 네. 근데 그걸 제가 2년 전 여름에 읽었거든요. 제목이 이제 여름의 끝이니까 배경이 여름이겠거니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장편 소설 을 조금 더 좋아할 만한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는 골라서 읽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저도 이제 한 8월쯤에 그 책을 일부러 골라서 읽었는데 정말 그 여름의 끝이라는 게 꼭 계절의 여름을 말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어떤 거기에 등장하는 여성과 남성의 어쨌든 사랑 이야기가 중심인데 그 미국의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묘사라든가 그 두 사람의 마음의 전개라든가 결국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는 여운이 진짜 이 여름의 마무리를 이 소설로 할 수 있었다라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여름의 끝은 장편인가요? 네, 장편이고 사실은 아마 그 제목님이 이 책 초반에 좀 힘드셨다고 한 거에 제가 네. 좀 많이 공감했어요. 저도 사실은 되게 힘들게 읽었어요. 저는 끝까지 힘들게 읽었는데 왜냐하면 여름의 끝은 네. 등장인물들이 시골 마을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두 여성과 남성의 이야기지만 그 등장인물이 이 비온 뒤로 치면은 그 수가 각 단편마다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장편은 여기 나오는 단편을 하나 길게 늘려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사이사이 여운과 여백이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 단편집은 그게 없고 굉장히 촘촘한 모든 소설이 다 촘촘한 조금만 집중력을 잃어버리면은 다시 처음으로 가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오래 읽었는데 네.
거의 같은 문단을 두세 번 읽은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들 다른 일을 하다가 이걸 중간중간에 네. 읽잖아요. 제가 특히나 이번 책은 좀 그랬는데 네. 그러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다가 아, 읽은 부분이었네라고 그러니까 거의 이 책은 제가 같은 대목을 두세 번 읽는 걸 기본으로 해서 읽었어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고 그게 근데 나빴다라는 뜻은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너무 좋은 소설들이에요. 근데 단편에서 제가 평소에 소화했던 것보다 몇 배 이상의 맞아요. 이야기와 정서와 인물들 이름도 다 낯선데 그 이름도 막 헷갈려가지고 앞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게 그리고 거의 다 이제 소도시나 시골 마을에서 일어나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재밌는 게 현재 가족뿐만이 아니라 막 그 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도 있고 막 죽은 형제도 나오고 그 죽은 형제의 뭐 또 결혼 관계였던 사람의 친지척도 나오고 해서 그 관계에 따라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 이름이 너무 네. 헷갈렸어요. 네. 근데 또 거기에 항상 굵직한 메시지가 또 막 다 담겨 있고 해서 이거는 쓰는 사람도 진짜 쓰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너무 좋았고 근데 이거를 아 이렇게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읽으면 힘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조금 읽는 시기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에피소드가 하나씩 끝날 때마다 네. 숙성해야 되는 시간이 네. 다른 단편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랬을 때 바로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갔을 때 그 전 에피소드에 영향이 너무 많이 있어서 네. 그 다음 걸 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이거를 한번 읽고 다시 훑어보았지만 그래도 이제 촘촘히 읽지 않는 이상 사실 등장하는 지금 이 소설의 등장인물을 바로 떠올릴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수준이기는 해요, 제 이해력이. 네. 근데, 아, 뭔가 그 강렬하게 남는 부분들이 다 저마다 있었고, 어느 단편 하나가 느슨하지를 않아서, 아, 정말, 제가 고른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저도 윌리엄 트레버의 여름의 끝을 너무 좋게 읽었지만, 제 주변에서 단편이 정말 정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저희 손님도 그렇고, 이제 작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굉장한 기대감을 품고 읽었죠. 근데 아 그런 말씀들이 괜한 말씀들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중간에 살짝 느슨하다고 하긴 그렇고 좀 쓱 읽어지는 에피소드가 있긴 했어요. 그 온도들이 좀 다 틀려서 중간에 한번 또 여쭤본 적이 있었잖아요. 이 번역가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달라졌다고 생각한 네. 저는 번역의 어떤 톤이 달라진 거는 못 느꼈는데 밀도일 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그리고 번역가 얘기를 중간에 하셔가지고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되게 이 정영목이라는 번역가분이 네. 많은 문학 작품을 번역하시기도 하고 좋은 번역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왠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제 그만큼 문장, 묘사, 인물 네. 굉장히 정보가 많고 촘촘하고 그리고 이게 막 묘사랑 상황 전개가 나오다가 갑자기 굉장히 현자가 하는 말 같은 문장들이 막 이렇게 등장하는 그러니까 통찰을 보여주는 문장들도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되게 막 갑자기 쿠궁하고 뭔가 변주되는 느낌들의 작품들이 많아서 이 톤을 맞추는 것도 번역가로서 쉽진 않았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문장들이 그런 설명을 해놓은 문장들이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녀의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문장인데 네. 그녀의 어머니 하고 설명 삼촌의 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네네. 좀 설명을 해놓은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맞아요. 거기서 좀 저는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편이지만 모든 정보를 최대한으로 압축해서 준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게 장편은 여운이 있었는데 단편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절대 그렇게 읽으시라는 뜻은 아닌데 단편이라는 문학 장르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도 있었어요. 단편은
어떤 부분에선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건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어가 느껴지는 작품들이어서 저도 약간 욕심이나 약간 그런 끈기? 디테일 같은 게 좀 많이 느껴지기도 했고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 성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성공한 것만 엮은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윌리엄 트레버라는 이제 작가에 대해서는 사실 검색만 하셔도 많은 정보가 나오지만 네. 1928년생인 작가이고 2016년에 8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많은 작품들을 남겼고 그중에서도 막 여기 표지의 날개에도 써있지만 막 찬사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권에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단편 작가라는 수식을 굉장히 대표적으로 받았고 준파 라이리라든가 준파 라이리도 이제 여성 네. 미국계 인도인인 여성 작가인데 단편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그 작가도 윌리엄 트레버에 대해 굉장히 찬사를 하고 닮고 싶은 작가로 꼽기도 하고 어디서 듣기로는 무라카미 하루키도 엄청나게 찬사를 한 작가여서 네. 사실 단편 소설의 표본 같은 이미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혹시 소설을 쓰고 싶어하는 습작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참고를 하실 만한 그런 책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하루키가 이분 단편을 네. 다르게 뭔가 번역을 하셨었나? 약간 그런 비슷한 네 뭔가 참여하신 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 단편에 있었던 아 그런가? 거였던 것 같아요. 아니었나? 저도 흐릿하네요. 엄청난 찬사를 하고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왜냐하면 하루키가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은 꼭 번역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긴 듣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단편 소설 하면 유명한 뭐 레이먼드 카바라든가 누구죠? 위대한 개츠비? 그 작가도 번역을 본인이 손수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외국 문학 중에 자신의 영향을 받았거나 좋아하는 작가를 꼭 일본에 번역해서 소개한 아 피츠제럴드? 네. 그런 작품들도 소개를 하고 트레버도 아마 그런 계열의 작가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처음에 이제 그냥 표지를 봤을 때 네. 이 찬사들을 적어놓은 문장들이 예, 네. 이거 조금 오글거리긴 했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작정하고 찬사를 한 문장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누구한테 갖다 붙여도 될 만한 정도의 화려한 수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엄청 고르고 골라서 이제 표지에 옮겼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어쨌든 소위 말하는 작가들의 작가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그런 그 말은 결국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정체에 대해서는 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작품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작가의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책을 접근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